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시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라는 게 결국 분수꼴로 나한테 주어질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아니야? 분수를 더하거나 뺄때 우리는 뭘 해? 얘들아? 분수끼리 더하거나 뺐어. 항상 이거부터 해줘야 돼. 어? 분모를. 그치, 통분이죠. 통분이 뭐라고? 분모를 갖게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 맞죠? 분모를 보통 뭘로 갖게 만들어져요? 최소 공배수들이죠. 최소 공배수로 갖게 만들죠. 맞나요? 이것만 잘해주면 돼요. 또 하나. 곱셈 나눗셈이면 우리는 그럼 뭘 하지? 그치, 약분을 하죠. 맞나? 근데 주로 뭘 약분하냐면, 공약수를 속어요, 그죠? 오케이? 특히, 그러니까 다 약분한다는 게 최대 공약수를 속어를 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요거 배우기 전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한 거야. 단원이 얘기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오케이? 될까요? 이게 단데. 자,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 조금 귀찮게 나오는 게첫 번째. 괄호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오케이. 소괄호, 그다음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푸는데, 맞니? 이거 풀때 반드시 부호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부호 꼭 주의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가 추가돼요. 음수야. 오케이. 음수를 거듭 제곱하겠대요. 음수를 별번 제곱하겠대. 되니? 그럼 이게 나뉘어요. 별이 홀수면 마이너스일 거고. 그죠? 별이 짝수면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은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호 제대로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까? 마이너스를 짝수번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맞아요? 네,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로. 그치, 플러스가 되니까. 맞아? 근데 한번더 곱하면 마이너스잖아. 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혜윤아, 너 무슨 생각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마이너스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아, 세 번째. 요건 좀 의미가 있는 게, 이건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자, 분수식의 덧셈, 뺄셈인데, 오케이. 근데 이게 통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왜? 너무 많은 거. 그 분수들을 다 통분하려고 봤더니 너무 커져.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런 얘기. 고쟁이에서 한번 보면, 아, 고1이잖아. 중. 이런 문제들이.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2분의 1, 60, 56분의 1을 다 더해달래. 미친 것 같아, 그치? 저걸 다 통분하면 너무 커지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놈들이야. 그때 우리는
부분 분수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부분 분수 꼭 이렇게 기억해요. 분모는 곱의 꼴로서, 분자는 차의 형태로 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A 곱하기 B분의 1이야. 돼요? 이걸 바꿔줄게. 분모는 곱의 꼴로 썼어요. 그럼 분자를 차의 꼴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고 이렇게 칩시다. 네? 근데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아 달라. 다르죠? B-A가 왼쪽에 넘는 게 생겼잖아. 그걸 다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되죠. 아, 그러면 그럼 약분 되니까 똑같아지잖아. 그치? 근데 굳이 이렇게 바꾸면 B차 A분의 1 곱하기 여기를 요렇게 읽으면 B가 죽죠. 그래서 뭐가 돼? A분의 1이 돼, 그치? 한번 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읽으면, 이번에. AA 죽어서 B분의 1이 남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아까 봐봐. 이거 좀 볼게. 2분의 1을요, 곱으로 일단 분모를 표현할게. 1 곱하기 2분의 1 될까? 얘를. 2 곱하기 3분의 1 될까? 얘는 그러면 3 곱하기 4분의 1. 규칙이 있는 놈들이었구나.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봐봐. 여기서, 요 1을 바꿀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뺀 걸로. 2 빼기 1로. 여기도. 3 빼기 2로. 돼? 여기도 4 빼기 3으로. 5 빼기 4. 6 빼기 5로. 7 빼기 6으로. 8 빼기 7 바꿀 수 있죠. 어차피 1이잖아. 맞니?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 땡큐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2이 죽어서 2, 1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1, 1 죽어서 2분의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읽으면 3, 3 죽어서 2분의 1 됐죠. 이렇게 읽으면 2이 죽어서 빼기 3분의 1 됐다고 줘. 돼요? 마찬가지. 이렇게 읽으면 4, 4 죽어서 3분의 1. 이렇게 읽으면 3, 3 죽어서 4분의 1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였으니까. 될까? 그럼 얘는 뭐겠어? 4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6분의 1. 6분의 1 빼기 7분의 1. 7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됐겠다. 그치? 될까요? 그럼 보이죠? 뭐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죽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죽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죽고, 이렇게 다 죽는다. 그치? 앞에서 첫 번째가 안 죽었고, 그러니까 뒤에서 첫 번째가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어? 1 빼기 8분의 1만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8분의 7이 된 거죠. 그치? 네가 8분의 7이야. 나누기는 역수의 곱, 곱하기 8. 그래서 몇 되네? 7 됐다. 오케이? 될까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부분 분수, 곱분의 차꼴로 써서 분리하는 얘기. 오케이? 사실 이게 원래 그 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할까요?
나누기는 이제 웬만하면 역수의 곱이라고 볼 거야. 그리고 그죠. 나누는 건 그치. 사실 역수로 곱하는 거랑 역수로 곱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될까요? 될까요? 네. 야. 왜? 아, 설마 그 얘기까지 안 해도 되지?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그 다음 덧셈, 뺄셈인 거 그런 거안 해도 되지? 그지?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근데 막 이렇게 되게 귀찮게 복잡하게 나올 거라는 거지.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까? 천천히. 봐봐. 요 B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삼승하면 일단은 마이너스를 세번 제곱하니까 마이너스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곱하니까 8분의 1이죠. 1을 세 분의 1을 세번 곱하니까 분모에서. 맞나? 이렇게 있고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됐나? 한번 더. 2분의 1 빼기 3분의 4. 수현아. 네. 뭐부터 해야 돼?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그치? 뭘로 통분할까? 6이요. 6. 6번은 3번 빼기 야, 2분의 1 빼기 3분의 4라고 네가 말을 했다는 건 뭐였단 얘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4가 6분의 몇이야? 6분의 3 빼기 8 돼요? 마이너스 6분의 5 돼요? 되니? 좀 봐. 여기도. 마이너스 6분의 5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맞니?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죠? 앞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죠? 여기 곱하기 4가 있는 거죠. 돼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마마 플러스가 되는 거 되니? 6분의 5 곱하기 4가 있고요. 여도 마마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8분의 1 되는 거 되니? 그럼 봐. 이게 3, 2 약분되는 거 맞죠? 2가 약분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0 더하기 8분의 1 돼요? 자, 통분을 24로 합시다. 될까? 되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8이 될 거야, 그죠? 너는 80 되겠다, 그죠? 너는 3 되겠다, 그죠? 될까? 그러면 네가 몇 됐던? 32. 맞죠? 더하기 3이니까. 24분의 35가 됐죠. 중괄호가 끝났죠. 자, 이제 2분의 3 나누기 24분의 35 곱하기 18분의 35. 됐죠? 됐나? 그럼 2분의 3 곱하기 역수. 35분의 24 곱하기 18분의 35. 됐나? 35, 35 죽고요. 2 까면 10이고요. 그죠? 6이, 6이 12, 6, 38. 그죠? 3, 3 죽죠? 아, 2만 남았구나. 될까요? B가 뭐였어? 2였어. 그럼 A는 몇이겠어? 2분의 1, 그죠? 답이죠. 역수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좀 귀찮고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거듭제곱, 부호 주의하면서 처리하시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처리하시고.
될까요? 보호 주의하셔야 돼요. 고쟁이 불어요. 네, 고쟁이 2스텝까지 먼저.